기사님 오늘 하루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태워주셔서 오늘,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루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예 같이 출발하실까요? 예. 네. 아유 전쟁이에요 전쟁. 다들 일찍 가서 한신다고? 네 그렇잖아요. 뭐 일이 하루가 시작이 안 되니까 이게 우리 같이 하는 사람들은 새벽에 가서 하는 사람들은 한탕이를 더 뛰어야 되니까. 모두가 깊은 잠에 든 시간, 인기척 하나 없는 어두운 길을 운전합니다. 가로등 불빛을 친구 삼아 달리는 지금, 피곤함을 이겨내고 묵묵히 길을 떠납니다. 전날 저녁에 와서 대기 타고 있다가 12시에 개근을 하고 업체별로 코드가 있으니까 네. 그때부터 이제 개근을 하고 들어가서 아침 7시, 7시 반, 8시까지 대기하는 거예요. 대기 장소로 가세요. 그럼 2시간, 3시간, 4시간이에요. 대기하시는 거예요? 네, 대기하는 게 그냥 차 안에서. 아침에 가서 파전을 싣고 왔는데 끝났어. 근데 파지 운임 단가들이 다 약해요. 아. 많이 남아야 11만원. 아. 아니면 10만원, 이거밖에 안 돼. 아. 근데 그거 한탕하고 딱 끝났어. 아니, 내일은 풀리겠지. 근데 또 똑같아. 내일은 풀리겠지. 똑같아. 그 이게 몇 달이고 계속 이게 계속 되니까 사람이 이제 지치는 거야. 차량이 뜸한 고속도로 위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차가 화물차인 시간. 화물차 기사님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등대가 되어주는 시간은 아닐까요? 그러니까 오늘 뭐 어제 야상 쉬었으니까 첫 탕 하고 그 다음에 뭐 한 두 탕 정도는 더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6번, 네. 6번이시고 그럼 7시부터 한 15분씩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마당이 넓으니까 아침에 야작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야작을 하게 되면 그 주간 근무자가 나와야 되는데 8시 넘어서 그렇게 하게 되면 괜찮은데 그분이 또 그 부장님이라시는 분이 지게차를 하시는데 늦게 나오시면 늦게 내리고 아니면 아침에 딱 7시부터 시작해갖고 그냥 철사 다 따가지고 그냥 페로다로 아까 있는 페로다 있죠? 네. 그걸 딱 밀어버리면 금방 나오는데 네. 그렇지 않고 야적할 것 같다 그러면 시간 좀 걸릴 거야. 알겠습니다. 금방 해서 여기서 대기를 한다. 그렇죠. 여기서 대기한다. 대기를 하고 있다가 검수 전화 오면 몇 대 들어오세요 하면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아마 7시 이후가 될 것이다. 그렇죠. 7시 이후. 처음에는 야 이 쓰레기를 다 버렸는데 쓰레기 다 이게 뭐가 나오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의아하게 시작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좀 신기하고 아 괜찮다 뭐 이런 사업도 좀 괜찮을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좀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다는 게 이런 거 날리는 거 남들이 봤을 때는 쓰레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쓰레기가 아니라 이게 다 자원 재활용할 수 있는 게 모든 것이 우리나라 다 버리는 물건들이 이렇게 쓰인다는 걸 알았을 때는 아주 그냥 뭐 저도 사업을 하면 이런 사업을 한번 해봤으면 그런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죠. 환경에 아주 우리나라 그렇죠, 환경에 그렇죠. 일조하시는 예. 무난하게 그래도 시간 내에 좀 내렸네요. 일단 한 탕을 하셨습니다. 이제 아이고 돈 벌기 쉽지 않네요. 그러면 지금 두 군데 배차가 나왔으니까 두 군데 다 하고 지금 일찍 나왔으니까 시간이 될 거란 말이에요. 하차가 지금 하차 저렇게 밀어주면 금방 끝나요. 그럼 한 탕 더 할 수 있다는 얘기하면 늦게 퇴근하시는 뭐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죠. 잠시 숨 돌릴 틈도 없이 다시 화물을 받으러 서둘러 길을 떠납니다.
오늘은 여러 작업장을 다닐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가 가득한 날입니다. 처음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주고 싶은 꿀팁이라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꿀팁. 현대차 사서 무난하게 편안하게 뭐 돈이 없다기보다도 그냥 국산차도 국산차지만 AS도 잘 되고 아무데고 들어갈 수 있고 내 시간 안 뺏기고 하니까 그런 걸로 해서 하면 현대차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만족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중고차 사면 월 할부금이 300만원씩 넘게 나가니까 그게 부담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못 사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1년 내내 평균적으로 정비값 나가는 거 생각을 해보면 아 현대차 새 차가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현대차 새 차를 사십시오. 네, 아유 다음에는 수소차 나오면 관심이 있어서 수소차 한번 사보고 딱 제가 70까지 일을 딱 끝내려고 하는데 네, 그렇게 한번 다음에는 현대차 수소차 좀 사고 싶어요. 현대 수소트럭이 참 좋다던데 기사님도 소문 들으셨군요. 수소트럭 출고하시면 저도 꼭 한번 태워주세요.